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리게 제로입니다. 자, 오늘은 윤지용님이 위탁해주신 HGUC 이프리트 카이 이그잼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외판 정판입니다. 2017년 6월달 예약받아서 9월에 발송을 했죠. 한국 클럽지에서도 7월에 예약받아서 10월에 발송을 했습니다. 가격이 엔카로 1800엔, 국내에서는 21,600원이었고요. 블루 데스티니 시리즈의 1호기의 라이벌이기도 했죠. 하지만 카리스마가 엄청 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팬층도 꽤 있는 기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 한정판으로 나온 거를 못마땅해 하는 분들도 많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프리트 정말 멋있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은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프리트 카이! 아, 역시 색깔부터가 때깔이 남다르군요. 일단 사출색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광마감만 싹 해줘도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 아닌 단점도 존재하긴 했습니다만, 네,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프리트 하면 역시 1호기 아니겠습니까? 불대 1호기와 딱 세워놨을 때 이 라이벌감? 네, 라이벌과 함께 서있는 이 멋있는 이런 모습. 야, 역시 전시했을 때는 라이벌 또는 같은 팀끼리 전시해놓는 게 정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멋있네요. 그리고 리본 100드레드와도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역시 리본 100드레드 사이즈가 정말 큽니다. 이프리트 같은 경우도 떡대가 좀 더 커지고 그러면서 화려해지기도 했고, 몰드가 정말 많다 보니까 HGUC가 좀 단순하다는 느낌이 있네요. 하지만 프로포션만큼은 어디 뒤지지 않는 HGUC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기본 분할들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머리 윗부분에 검은색 뿔 따로 분할해놨고요. 눈 돌아가고요. 그리고 분역선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은 HGUC 이프리트 슈나이드 때랑 비슷해서 톡톡톡 치면은, 네, 고정성이 약해서 이렇게 톡톡톡 넘어갑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수정을 해주길 바랬는데 아쉬운 것 같네요. 그리고 가슴 부분에는 센서 부분에 실이 들어가고, 윗부분에 파츠 분할, 아랫부분 분할, 덕트마저 분할이 되어 있어서 조립하는 맛은 있는데, 역시 뭐 화려하다는 느낌도 있고 뭐 잘 나왔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백팩도 심플한 듯 하지만 상당히 디테일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 여전히 이제 테두리 부분에 여기는 실이 들어간다는 거, 은근히 이게 실이 많이 들어갔는데 좀 심각한 수준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어깨 부분에 곡선 처리 정말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이 뿔 같은 경우는 앞뒤 파츠 분할, 이 위에 부분은 고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내부나 이런 거는 심심하지 않게 이 겉부분에 드러나는 부분은 이렇게 몰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쪽 내려오면은 기존의 이프리트와 같지만 이쪽에 이연장 미사일, 야, 이게 파츠 분할이더라고요. 와우, 이걸 파츠 분할을 시키더라고요. 짜잘한 부분인데 은근히 신경 써줬습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 내려오면은, 아까까지는 짜잘한 부분도 파츠 분할이었으나 고관 부분은 따로 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커트 가동하기 편하게 만들어준 것도 좋고요. 다리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외부 커버 없이 봤을 때는 전혀 문제없는 아주 화려한 이프리트의 다리입니다. 그나마 이제 발등 부분에 덕트가 실 처리가 되어 있죠. 거기다가 이 부분은 막는 마개까지 있어요. 이렇게 마개까지 있으니 좀 더 깔끔한 전시를 할 수 있지만, 이프리트 카이 하면 미사일이죠. 짠! 커버입니다. 네, 노란색 덕트는 파츠 분할이 화려하게 돼 있고, 볼륨감이나 이런 조형미가 정말 뛰어나다, 잘 나왔다 생각이 드는데, 하얀색 라인이 전부 다 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실로 붙이도록 되어 있고, 이 종아리에 붙는 미사일도 이 안쪽 회색 실이고요. 뒷부분 보면은 실, 테두리 실, 실 작업이 정말 빡셉니다. 실제로 이렇게 빼놓고 보면은 커버 부분 진짜 빡셉니다. 내부까지 이렇게 다 둘러줘야 되거든요. 거의 건프라로 치면 역대급 실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좀 어려운 부위에 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실이 분할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작업할 때 좀 덜 귀찮게 만들어줬다는 거. 이걸 한 번에 붙이는 게 아니라 나눠서 부분 붙이는 겁니다. 시간은 오래 걸릴지언정 최대한 열심히 하면 깔끔하게 붙일 수 있겠죠. 그리고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 내부 회색이 실이고요. 뒷부분은 흰색이 따로 파츠 분할이 없고, 테두리를 다 실로 메꿉니다. 이거는 한 번에 둘러야 되기 때문에 각도 조절을 잘 해야겠죠. 내부는 그냥 판때기 붙이듯 톡 하고 붙여주면 되는 방식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체에 실이 정말 많이 쓰인다라는 거죠. 그대로 무장까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팔뚝에 2연장 그레네이드 런처가 있죠. 아까 잠깐 봤지만 양팔에 모두 파츠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할 때 뭐 부담 없이 마음껏 조립할 수 있고 마음 편히. 그리고 다리 쪽에 6연장 미사일 포드, 양쪽 다리 아까 보여드렸듯이 몰드도 화려하고 다 좋으나 뒷부분은 아예 실, 앞판도 내부는 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 작업할 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메인 무장,
바로 히트 사벨입니다. 두 자로 들어가 있고요. 클리어 파츠로 칼날이 완벽하게 재현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손잡이도 이제 좀 두꺼운 편이고 손에 딱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히 손에 쥐어주면은 튼튼하게 고정이 되고요. 일단 기본 몰드나 디테일은 깔끔하게 재현해둔 정도 아주 보기 좋고 예, 당연히 등 쪽에 수납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가드의 윗부분을 후크에다가 걸어주면은 됩니다. 이렇게 끼울 때 슬슬쩍 살짝 이렇게 껴주면 깔끔하죠.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도 역시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이미지라든가 앞에서 봤을 때 이 손잡이의 이미지가 깔끔하게 잘 재현됐네요. 자 그럼 가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목 부분이 돌아가는 거는 돌리다 보면 뒤통수가 어깨에 부딪혀서 잘 빠집니다. 이 어깨가 양쪽에 다 좀 은근 잘 빠지는 편이에요. 볼 조인트가 깊숙하게 들어가는 그런 건 아니어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는 건 잘 돌아가고 고개를 들 때 조금 불편하지만 숙이는 거는 꽤 많이 숙여집니다. 어깨 부분이 참 좋은데 역시 이렇게 쭉 앞으로 관절 자체가 뽑혀 나오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내부는 볼 관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팔 드는 각도는 상당히 크게 들어지고요. 팔꿈치는 이중 관절로 해서 상당히 많이 굽혀집니다. 어깨 장갑이 조금 걸리적거릴 수 있으나 최대한 굽혀지고요. 그리고 허리, 회전 역시 동력선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많이 움직이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가슴 자체도 들거나 내리거나 옆으로 꺾거나 하는 가동도 다 갖고 있고요. 그리고 고관절, 스쿼트가 솔직히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만 다리를 뻗는 데 있어서는 그리 불편한 건 없습니다. 잘 뻗어주고요. 스쿼트 자체도 앞으로도 많이 움직여서 다리 드는 것도 크게 들어집니다. 뒤로 뻗는 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무릎 자체도 이중관절로 해서 아주 크게 굽혀집니다. 최대한 굽혀지기 때문에 포즈 취할 때 마음껏 취할 수 있죠. 허벅지 돌리는 것도 이대로 가능하고요. 발목이 조금 아쉽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막히는 부분이 많아서 접지 하는데 조금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뒤로 뻗거나 굽히는 데 있어서는 뭐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게 있다면 이 손목 부분 조금 움직이다 보면은 스무스하게 굉장히 잘 빠지는 편입니다. 이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무장 같은 걸 줄 때 손을 분해를 해야 되는데 분해할 때는 이 손가락 부분을 잡고 이렇게 좀 빼주시면 편해요. 왜냐면 평소에는 이 윗부분을 제가 손톱으로 걸었거든요. 근데 걸만한 곳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은 손톱 자국이 남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윤지용님께서 위탁을 해주신 HDUC 이프리트카이 이그잼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진짜 일반판으로 나왔어도 사긴 샀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건 안 살 수가 없죠. 블루 데스티니 다 샀는데 그쵸? 그런데 이제 다리 부분의 실 부분이 좀 작업하기 까다로울 수 있겠다. 차라리 마스킹하고 도색이 편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룡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여러분 안녕 바쁘시I'm not the one.